예,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려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고난받으시는 1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재격리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여러 정보들로 인해서 더 혼란스럽고 더 고민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앞에 아주 꽃이 만발한 것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순리에 따라서 쉼 없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금 움츠렸던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펴고 하나님 앞에 종려주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격리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로 움츠릴 수밖에 없는 이때이지만 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때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구나,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의 길이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소망되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이 세상과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교만, 높아진 마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의 슬픔과 절망, 죄악의 모습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모여 종려 주일을 기념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모신 곳에 평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이나 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주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 속에 선을 행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 모든 아픈 자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까지 닿을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두 목사님들과 봉사하시는 분들께도 항상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임마뉴엘의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몇 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셨던 일종의 감옥이죠.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감옥에 갇히셔서 매달려 계셨다는 것은 그 현장에 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초를 당하신 후에 줄에 매달려 밤새도록 달려 계셨고 거기서 풀어내려오신 후에 다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흔적에 대한 소개와 내용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입성은 며칠 만에 가장 큰 죄인으로서의 신문으로 진행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민수기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빨리 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길로 길을 우회해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불평, 불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인가? 이곳에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도다. 또한 이 하찮은 음식은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환경과 길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구원에 대한 것보다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들을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큰 민족이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도록 하시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의 삶을 살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최고조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시 이집트를 그리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에 대한 무효를 그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들은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날아다니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뱀들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번 물리면 치명적일 정도로 독성이 강해서
고열로 신음하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함께했던 가족이, 함께했던 친구가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저곳에서 통곡 소리가 날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음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불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들 중에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고침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늘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불뱀에 물린 것은 운이 없었던 것뿐이지. 그렇게 생각한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어떠한 죄도 어떠한 불편함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노뱀을 쳐다보면 날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뱀을 쳐다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믿음 없음의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으로 범한 큰 죄임에 틀림없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불뱀을 보내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모세가 만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불뱀의 도구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일이야. 잴 수 없었던 것뿐이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수가 없었어. 내가 거기에 있어서 확진자가 된 거, 운이 없었던 것뿐이야.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내가 여기 있었던 것,
이거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나는 충분히 의로웠고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어.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나의 죄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야. 그럼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전 세계에 닥친 이 위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일 거야. 인류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전 인류를 향하여 물어보셔야 될 필요를 느끼셨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이 일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이 일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지. 우리는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이들은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장대의 노뱀에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장대의 노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다 낫는 것일까요? 그러면 광야를 지날 때는 혹시 불뱀의 위험이 늘 있을 수 있으니까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 노뱀에 물렸을 때는 다 치료가 되는 것일까요? 이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뱀의 마술의 힘이나 미신의 힘이 아니라 신앙의 힘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 목걸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하였습니다. 불뱀이 무는 뱀이라면 노뱀은 물지 않는 뱀입니다. 불뱀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노뱀은 하나님의 용서 의지를 나타냅니다.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노뱀은 불뱀으로 인하여 온 심판을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 불뱀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물던 불뱀은 모두 죽었다. 불뱀의 위력은 끝났다. 너희들은 고침받았고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인 노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치유를 경험케 하는 그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의 훈련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빼고 신약만 읽는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또한 신약을 보지 않고 구약만 본다면 그것 또한
부분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14절은 불뱀과 노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노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노뱀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노뱀처럼 들릴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치유, 회복, 고침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노뱀처럼 들리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노뱀처럼 들리신 것입니다. 노뱀을 통하여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노뱀처럼 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들리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까지 들림받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의 완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완전히 이룰 것이다. 영생이 주어지도록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다시금 자세히 풀어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16절의 말씀은 복음서들 속의 복음서, 작은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구약 성경을 마치 쥐어짜가지고 한 방울에 기름이 떨어진다면 그 한 방울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셨다. 자, 여기서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해석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게 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제물로 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이 그분에게 짊어지게 되고 그분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노뱀을 바라봄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마다 노뱀을 쳐다보게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노뱀은 죄를 없이 하고 심판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얻었던 구원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의 김익원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극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죄를 용서하셨다. 가죽옷이 그들에게는 노뱀인 셈이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제작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왔다. 이때 모세는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통하여 전멸위기를 모면했다. 높이 쳐들린 모세의 중보기도 손이 노뱀이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불뱀에 물려 파멸당하던 한 민족을 노뱀을 번쩍 들어 되살려낸 이야기이다. 이 교수님은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낸 고레스 측령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노뱀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소망이 없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노뱀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또는 주님께서 직접 그 구원에 참여하심으로 인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그 일, 그 일은 노뱀을 통하여 그들이 치유되고 나온 것처럼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인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자신의 아들이 인류의 치유자가 되는 노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서 독생자. 독생자는 무슨 뜻인가요? 외아들, 그렇죠?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모노게네스 휘오스 해서 휘오스가 아들이고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혼자 있는 유일한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뭐 독자, 외동딸 이렇게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 쓰여질 때는, 신성한 의미로 쓰여질 때는 독특한 방식으로, 유일한 방식으로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아들이 되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아들이 된 것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하고 유일한 방식으로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생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하나님을 그대로 담고 있는 분, 그런 방식으로 아들이 되신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결론적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셨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자신을 주시고 노뱀의 모습으로 자신을 주시고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자마다 뱀의 독에서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본 자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이 세상의 무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 우리가 앞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노뱀을 바라보았을까요? 노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은 노뱀을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또한 노뱀에 물렸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겠죠. 그럼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지만 저는 두통이 가끔 오는데 두통이 너무 오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온몸에 막 식은땀이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진통제를 먹고 버텨내는 거죠. 빨리 이 진통이 지나가기를. 불뱀에 물리는 이들에게 찾아온 그 독은 온몸으로 퍼져가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겠구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고통 중에 있겠구나. 이들이 힘을 내서 노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그리스도를 바라볼까요? 누가 노뱀처럼 장대에 높이 달리신 그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누가 바라볼까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고통은 신체적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인생의 고통, 특별히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죄의 고통, 인생의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단지 땀 흘려 수고한다는 고통뿐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불뱀이 물린 자들은 그 불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고통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향하여 평화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해답 없음이 하나님에 대한 진노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독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고통의 순간 아닙니까? 절박의 순간, 절망의 순간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무게는 왜 이렇습니까? 나의 죄의 무게는 왜 이토록 큽니까? 왜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까? 우주 속에 먼지보다 작은 이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고통 중에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들려왔던 목소리가 예수께서의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나는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나는 너의 모든 죄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다.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서 나왔고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 세상과 이 땅의 주인이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진노 중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이 대신 진노를 하나님께부터 받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불뱀처럼 장대에 들리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불뱀의 독에 물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를 위하여 장대에 달리신 그분, 노뱀처럼 그곳에 들리신 그분, 그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불법에 물려 독이 퍼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길 뿐입니다. 노뱀처럼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치유자요 구원자요 회복자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고난의 주간,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과 삶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힘겨운 세상에, 이 힘겨운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면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하기까지
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 먼저는 우리 주일학교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온라인상에서 열심히 우리 주일학교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도 했고 또 기도 챌린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네. 아이들이랑 그리고 어른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시기에 아픈 사람들 빨리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힘든 시기여서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기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네갈에서 최준성 교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다니시고 세네갈에서 어린이들이 길 땅바닥에서 하는 게 힘들어서 교회 하나가 새롭게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네갈에서 최재원 교사님한테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 좋은 하루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최재원 교사님의 가족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더 큰 소리로 안에서 같이 웃기게 하고 그러고 앞에를 주는 사람도 천국에서 잘 있으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줘서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리고 옮아서 오는 사람들 다들 잘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안 걸리고 잘 지내고 싶어요. 안 나도 코로나 안 걸리고 너도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요. 비약이랑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네갈 최재훈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가족이 돼서 행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끝내주기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내주세요. 이렇게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 원래대로 돌려 놓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되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 아프리카에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세네갈 선교사님이랑 세네갈. 자,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못한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에게 패를 준, 잘 소리가 잘 안 들리긴 했지만 패를 준 그 사람 천국에서 건강하게 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그런 기도 내용도 있었고 지금까지 이런 나쁜 바이러스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을 오래 산 한 아이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또 우리 신목사님 열심히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사역하고 섬기고 있으니까는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새벽기도 장소도 열쇠를 반납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일 수 없어서 영상으로 제가 지난번처럼 올려드리겠습니다. 줌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시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 또 오가면서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저녁에 구역장님들 방에 올려드리면 구역원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인데요. 이때도 여느 때처럼 그 영상으로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 드릴 테니까는요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고요. 일부 예배 시에는 부활절 음악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는 동일한 음악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한 분이 한두 곡 정도 특송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1부, 2부 예배가 동일하게 있고 1부 예배 시에 음악회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연합으로 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때가 때인지라 너무나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데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이 정보가 좀 저마다 다른 정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파트멍 어떤 경계 지역을 넘어서서 10km 이내에서는 넘어서도 뭐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10km 이상 30km 이하에서는 예배 자리도 데파트멍이 다를 경우에는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멀리 계신 분들이 사실 좀 혼란스럽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크레테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수집해 왔는데 일단은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일드 프랑스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크게 영향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 지역이 조금 더 멋진 분들에 한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이게 정보가 여러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 중에 멀리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아테스타시용을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참하시면 오시는데 제한 없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위원들에 한해서는 그것이 허용이 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아들의 아빠가 되신 성상훈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장대에 들리신 노뱀처럼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님 몸된 교회 파리장로 교회 위에 연약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